참사 당일 11시 33분 총격범 라모스가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 복도로 진입합니다. 교실로 직진한 총격범이 소총을 난사하자 학생 한 명이 급히 몸을 숨깁니다. 경찰 여러 명이 학교에 도착한 시각은 11시 36분. 총격이 시작된 지 3분 만이었지만 복도에서만 서성입니다. 총격 19분 뒤 방탄조끼와 방패까지 갖춘 중무장 경찰이 추가로 도착하지만 역시 교실로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교실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고 총격 시작 77분, 학교 도착 74분이 지난 12시 50분 마침내 경찰이 학교 문을 부수고 라모스를 사살합니다. 앞서 텍사스 경찰 당국은 현장 경찰의 대응을 처참한 실패로 규정하고 잘못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There is compelling evidence that the law enforcement response to the attack at Robb Elementary was an abject failure and antithetical to everything we've learned over the last two decades since the Columbine massacre. 그동안 경찰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해 온 희생자 가족과 주민들은 영상이 공개되자 분노했습니다. They got their weapons, they got all their protective gear on, standing there. 911 calls coming in from this child saying, I can hear them. I can hear them tell them to come in. 그러나 현장에 있던 경찰서장은 자신이 현장 지휘관인 줄 몰랐다면서 총기 난사를 인질극으로 오판했을 뿐이라며 몸을 사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